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께 꼭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루발풀이라고 그러는데요. 꽃은 6월달에 7월달에 이렇게 피는데요. 꽃을 보게 되면 이렇게요. 5송이 이상, 5송이 이하 이렇게 피기도 합니다. 매화꽃을 매우 닮았는데요. 꽃 종류는 서너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연한 그 향기가 나고요.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얼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노루발풀 유래는 그 노루발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야생에 있는 상태에서 이 화분에다가 옹기 심기를 하겠는데요. 밑에 자갈을 좀 깔았습니다. 그 효능은 해소 기침, 기침,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화분 옹기 심기 목적이니까요. 효능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야생 상태에서 그대로 흙을 떠서 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다육이처럼 키우면 물만 조금씩 주면 되니까요. 아주 싱싱하고 사계절 푸른 잎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루발풀에는 그 여러 종류 그 꽃 모양도 있는데요. 특히 그 희귀종이라고 있습니다. 삼반무늬부터 시작해서 복륜무늬, 호무늬, 중투무늬 여러 가지 이제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무늬종은 그 아주 희귀종입니다. 희귀종이라서 대단히 그 감상 가치가 높고요. 뭐 희귀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놀랄 것입니다. 노루발 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연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지금 꽃대는 보다시피 5송이에 피었고요. 이제 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채취하기도 쉬워요. 보통 보면 야산에 있는데요. 다른 균사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채취를 했습니다. 요 상태에서 채취를 했죠. 약간 이제 부엽토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흙을 화분에다 담고요. 이렇게 담고요. 이제 낙엽이 들어가면 그 낙엽이 썩으니까요. 이제 골라내시고요. 제가 장갑을 한번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는 보면 못 쓰는 화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그 선물용으로 받고 또 난 같은 거 받아서 또 잘 안 돼서 그 빈 화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옹기 심기를 말 하면 좋습니다. 흙도 보면 보들보들하고 물 빠짐도 괜찮습니다. 한 개만 또 심으니까, 그러니까 한 포기를 더 심겠습니다. 베란다 같은데 두게 되면은요, 이 노루발풀은 잘 삽니다. 잘 살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게 안 얼어주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꽃도 감상하고 잎도 감상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제 흙을 다 채운 다음에요. 여 위에다가 마사토를 조금 깔아주면 좋습니다. 물도 안 튀고요. 저는 이제 마사토를 이제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탁탁 두드려주면요. 흙이 자리를 잡고요.
또 물을 주게 되면 그 흙이 뿌리와 뿌리 사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마사토가 없기 때문에 그 낙엽을 좀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물줄 때, 예, 흘러 넘치지도 않고요. 또 물이 튀는 걸 갖다가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듯하지만 이제 몇 년쯤 되면은 또 새싹이 나오고 또 꽃도 피고 그러면 보기가 참 좋아요. 저도 여러 번 해서 또 친구나 또 동생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해주니까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마사토가 없기 때문에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꽃에는 잘라주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요. 요런 식으로 따뜻한데 이렇게 두게 되면은요. 다육이처럼 잘 큽니다. 저도 이게 난을 여기다 키우다가 난이 잘못되는 바람에 빈 화분이 남아 있길래 제가 이 산에 와서 직접 여기 산에 왔습니다. 산에 여기 햇빛이 좀 들어오는데 그런 데로 분명히 노루발풀이 있습니다. 전국에 어느 아무 지역이나 가면 노루발풀은 이렇게 싱싱함을 유지하고 겨울에도 이렇게 항상 볼수 있습니다. 꽃은 6월에서 7월 달에 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꽃을 보게 되면 매화꽃을 매우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야생에서 노루발풀 식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